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깨비예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인트로가 없이 오늘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을 한동안 업로드를 조금 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보답을 해드리고자 제가 이제부터 영상을 조금 빠릇빠릇하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4,500명 미션도 벌써 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벌써 4,560명이 네, 다다랐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4,500명 특집으로 진행을 한다 했었던 포켓몬 생존기, 미션 생존기 그거는 12탄에서 12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1편에서는요 꿈의 보금자리 편입니다. 자, 오늘 꿈의 보금자리 편은 어떤 건지 조금 많이 궁금하시죠? 뭐 제목으로 조금 예측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교배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포켓몬 하면은 뭐 여러가지 교배를 해가지고 이로치 포켓몬도 없고 막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포켓몬 모드에서 교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알을 어떻게 얻어 되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우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조금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의 미션이 한 번씩 남겨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미션과 그리고 보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포켓몬들을 아래쪽 댓글 미션 보상으로 조금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포켓몬도 네, 얻어가는 거겠죠,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보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미션을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에 보상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포켓몬을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또 트레이더와 그리고 샵키퍼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생겼을지 한번 트레이더부터 볼까요? 뿅! 니드런! 니드런 남을 잡아오면은 조로아! 오, 조로아! 저 이로치 아니야? 이로치 포켓몬 조로아를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로치 포켓몬이 방패톱스와 그리고 조로아입니다. 야, 이럴 수가. 이거 조로아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쁜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조로아 괜찮고. 자, 그리고 오늘 샷키퍼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뵀던 그 아저씨가 아닌데. 이거 살짝 잘 보니까 마동석 아저씨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동석 아저씨. 살짝 턱에 수염도 있는 거 보니까 살짝 닮았네. 자, 들어가 보면, 각성의 돌? 뭐야, 돌 하나밖에 없네. 이럴수가. 각성의 돌 하나밖에 안 준다니. 이게, 뭐 일단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4개 정도만 사둘게요.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아 참! 그리고 제 인벤토리가 좀 많이 텅텅 비었죠.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창고를 시청자분 중에 창고를 조금 정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창고를 정리해놨습니다. 여긴 기술머신 창고고요. 여기는 뭐 각성의 돌과 포켓몬 도구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물 그리고 화석이고요. 여 위쪽에는 이제 규토리, 이렇게 볼 만들 때 쓰는 규토리들을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교배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면 교배 기구를 먼저 머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 저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자, 여기 화분이랑 PC, 피스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미리 우리 역시나 깸버 아저씨가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셨고요. 자, 이것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자로 조합을 해주면 돼요. 일단 맨 위에 화분을 놔주시고요, 그리고 PC 맨 아래쪽엔 피스톤 이렇게 놔주시면 짜란! 런치블럭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교배를 해줄 거를 놔야 되는데요, 여쪽에다가 한번 더 볼까요? 여기 평야 쪽에다가 한번 더 볼까? 오! 자, 방금 보셨나요? 이 근처로 가면은 이렇게,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짠!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좀 풀이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풀 좀 치울게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처음 보면은 이거 꽃인가 하면서 다가가면은 뾰로롱 하고 올라옵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 이게 포켓몬 그 이제 포켓몬에서 보시면은 교배 기기 이제 그 키오미집 있죠, 그런 거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켓몬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배를 하실 때 이제 포켓몬 애기를 넣고 싶다 이러면은 놔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일단 좀 여자 포켓몬을 좀 놔줘야 돼. 일단 암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암트르랑 그리고 보스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암트로와 보스로라가 이렇게 넣어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PC에서 넣어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PC에 있는 포켓몬들을 위주로 이렇게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포켓몬을 뭐 저기다가 넣으실 때는 미리 PC에다 넣어주세요. 근데 얘는 왜 이리 붙어있니 너희? 보스로라는 운명의 포켓몬은 이곳에 없는 것 같다.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드래곤 타입, 용 타입이면 용 타입에 맞게 꾸며줘야 되고, 그리고 뭐 전기 타입이면 전기 타입에 맞게 또 꾸며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네 타입이 얘네 타입이 그라운드, 땅 타입이었나? 얘네가 아닌데? 얘네가 강철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골드, 금블럭이랑 그리고 철블럭, 감지기 레일, 창살, 철문, 피스톤 등등을 넣어주면 돼요. 깨모 아저씨, 그냥 깨모 아저씨의 힘을 조금만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암트르를 순간적으로 강철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블럭을 깔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얘네 예, 땅 타입이었네요. 네, 바위 타입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석탄 블록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73 뿅.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놔줬으면은 짠. 오, 암트르와 암트르는 제대로 사랑에 빠졌다. 오, 지금 현재 사랑에 빠졌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자, 암트르와 암트르는 지금 현재 사랑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 포켓몬들의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이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알이 조금 있다가 생기게 됩니다. 와, 너희들 사랑하는구나. 나의 그녀는 언제쯤 올까? 나의 그녀는 있기는 한 걸까? 자, 아무튼 뭐 너무 말이 좀 혼났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일단 교배를 좀 넣어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암트르를 일단 예시로 조금 둬보도록 하겠고요. 이렇지 포켓몬은 알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잉어킹 이로치를 좀 얻고 싶어요. 그래서 잉어킹 이로치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볼 있죠? 이거 볼이 좀 많이 없어서 오늘 또 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 볼을 좀 많이 만들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볼, 하이퍼볼 18개와 프리미어볼 8개 그리고 스피드볼 3개를 얻었습니다. 뭐 프리미어볼이 조금 간지나니까 우리 2개 도스를 이걸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뾰롱! 오케이. 확실히 화석 포켓몬이 조금 이쁘긴 이쁘단 말이야. 이거 맞아, 이 화석도 조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간다. 자, 암나이트 아켄. 아켄도 다음에 화석 포켓몬 교배할 수 있으면 교배했으면 좋겠다. 짠. 너희 좀 사랑은 잘하고 있니? 오오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머리 위에 뭐 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머리 위에 오오, 지금 하트가 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을 조금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미지를 조금 띄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회색은 이제 1 정도인데요. 여러분 사랑의 정도가 1인데 이제 여기서 환경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 뭐 암트르가 원하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알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원하는 환경을 조금만 꾸며 줘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좀 내가 돈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안되겠다. 엔드스톤도 얘네가 좋아하는 블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뭐 탑이 없었나 이러는데, 자, 여기다가 엔드스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언제나 깻모 아저씨는 대단해. 그쵸 여러분들, 깻모 아저씨 짱짱. 자, 여기다가 깻모 아저씨의 우리 기부. 자, 이제 암트르와 암트르가 제대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이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혼. 빠바바밤.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깰 것 같네. 저는 빨간, 붉은 갈아두스를 좀 보고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모키 엄청 작네. 근데 짠. 한 번에는 안 들어오겠다. 어디 있니? 너희가 안 보여. 너희가 안 보여서 뭘 할 수가 없다. 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뿅. 오케이. 자, 너 여자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짠. 공격 기술이 뭐니? 오, 죽는 줄 알았네. 야. 야, 너무 심각하게 죽여버릴 줄 알았네. 죽여버리는 줄 알았네. 자,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라. 들어와. 짜잔. 오, 바로 잡혔어. 야, 이러는데 한 번에 잡혔습니다. 제가 이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자, 잉어킹과 잉어킹. 얘네 누워 있는 거 봐. 잉어킹은 잉어킹에게 흥미가 있지만 이곳의 환경이 불편한 것 같다라고 뜨죠. 자, 그러면 얘네가 물 타입이기 때문에요. 바다 랜턴을 놔도 된다고 하네요. 바다 랜턴. 바다 랜턴을 한번 놔보도록 할까요? 이거 좀 안쪽으로 놔줬어야 됐는데요. 얘네가 이게 크기가 작아서. 여러분들 보상으로 미션 보상 하나만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오, 흥미 생겼다. 오오, 여러분들 수치 올라갔어요 지금. 오오, 수치 또 올라가고 있어. 야, 좋아. 제가 들이대.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상은 어떤 거였냐면요, 보금자리를 넓혀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여기 게임 모드에 가면 있는데요. 이게 은혈에서 찾거나 보상을 이제 보스를 잡았을 때 얻는 건데, 짠! 이건데 보금자리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보금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상으로 조금만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붉은 사막에 가서, 자, 언제나 그래왔듯이 붉은 사막 탐방입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오늘 활활바 레벨을 조금 올렸고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신 컨텐츠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좀 스포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 뒤에 체육관 관장을 제가 저번에 한번 클리어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을 클리어를 해도 아직 포켓몬 리그는 클리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켓몬 리그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켓몬 생존기를 이제 보시다가, 미션 생존기를 보시다가 포켓몬도 이렇게 리그를 클리어하는 장면까지 맨 마지막에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기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활바르바를 레벨을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요. 몇 렙 때 좀 지나가더라? 사실 이상한 사탕으로 다 먹여서 진화시켜도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리그할 때 리그 포켓몬 좀 해놓으려고 조금 작을 해놓는 준비를 좀 해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껴두도록 하고, 돈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너를 상대로 조금 레벨업 하겠습니다. 뿅. 왜 메가니듀트를 사용하잖아? 이거 피하는 거 보소. 지진? 옹골참으로 버티는 거 보소. 오케이, 활활바 레벨업. 좋아. 자, 저쪽에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도 한 명 더 잡아보죠. 근데 각성의 돌은 어디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들? 각성의 돌 쓰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라란. 죽어라. 자, 옹골참으로 자꾸 버티는데 안 되겠군. 자, 카라 스톤엣지. 이거 혼란. 이놈의 혼란. I believe I can fly. 오케이. 오, 뭐야. 플라이! 짜란! 오케이, 날아서 공격! 뿅! 윙 어택! 오케이, 좋아. 자, 리제목 나와라. 파이어팽! 얘는 언제 죽니? 파이어팽! 오케이. 오, 레벨 올랐다. 오, 벌써 여러분들 20렙입니다. 수리동보도 언젠가는 잡아야 될 포켓몬이니까 한번 오늘의 운세. 첫 번째 운세. 오늘은 좀 꽝이지. 오늘은 함부로 조금 안 나서는 게 좋겠어. 자, 파도 타기! 자, 파도 타기! 마비 걸렸어!
오케이! 활활해봐 레벨 21. 자, 오 뭐야? 부스터 왜 이리. 오 완전 코. 자, 오 안돼 안돼 쉘블레이드. 오케이. 어 뭐야? 바로 타기. 아. 자 그러면은 가라 리저모 파이어핑. 오케이. 어 이거 비슷비슷한 상대끼리 하니까 이거 한 번에 안 죽네. 야 이거 애매하구만. 어 갱돌하다. 오케이. 자 가라. 무 아예 리자몽 파이어핑. 오케이. 어 잠만 플레임버스터. 오케이 좋아 레벨이 높구나. 플레임버스터. 아 활활해봐 엠버. 안됐다 도망치자. 어 도망칠 수 없다. 테이크다운. 아 무마 안돼 이런. 저희 집 한번 들렸다 와야 했는데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뿅.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다시 오늘 키우미 집은 어떤가 지금 상황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썸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잉어킹과 잉어킹인 제대로 사랑에 빠졌다. 지금 현재 1단계죠.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잉어킹과 잉어킹 그리고 암트르와 암트르 지금 현재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드디어 썸의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와우 대박.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아 눈에서 땀이. 아 포켓몬도 사랑을 하는데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니까 괜찮아. 자 리자몽 타고 날아갑시다. 뿅. 이제 곧 우리 애기도 암트르가 한 명이 나올 예정인데. 고로 너는 활활바의 영양분이 되어라. 지진! 오케이 옹굴참으로 버텼군. 지진! 오케이. 자 보자 또 다른 애들 없나? 어 저기 또 암트르 있네. 안녕. 자 트레이너도 아 스톤엣지! 오케이 스톤엣지! 오케이 우와 레벨 쭉쭉 업하는데요? 스톤엣지! 아 스톤엣지! 아 안돼 스톤엣지! 오케이 자 가디가 나오네 이거? 스톤엣지 어휴 뭐야 다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바로 죽었어. 아 맞네. 어? 안녕? 오케이 트레이너에서 뿅. 오케이 아! 여기서 PC를 갔다 올걸 이건. 아 PC 갔다가 우리 아 아깝네요 PC 갔다 우리 포켓몬 메탈 여러분들 왔어요. 저희가 포켓몬이 다 죽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왔습니다. 어 왔는데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로아도 좀 바꿔야 되네. 우리 이거 니드론을 좀 나중에 얻어야 되는데 자 사막지역 가서 아 활활바를 한 마리를 더 얻거나 메타몽을 조금 얻었으면은 우리가 활활바를 한 마리 이제 더 이렇게 교배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여거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덤벼라! 분리펀치! 어 핫삼이네. 그러면 나와라 리자모 플레임버스터! 오케이! 자 가보리 플레임버스터! 오케이 어어어 세잖아. 자 한 번 더 플레임버스터! 오케이 자 어 갱돌아 플레임버스터! 좋아 한 번 더 플레임버스터! 좋았어! 레벨업 좋구요. 얘 활활바는 레벨 한 40쯤에 지나갈라나? 안녕 마르가르코 넌 레벨이 참 높구나. 덤벼라 대검기다. 뿅. 너 뭐야 왜 이리 날 거부 오케이 자 파도타기 오케이 아 좋아 자 어 여기도 마르가르코가 뿅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래도 오 돈 많이 벌었다. 여러분들 지금 만원 벌었습니다. 저 짠 옹골창으로 버티는 거 봐. 뿅 오 갱돌아 또 옹골창으로 버티는데 파드웨어 덮쳐라. 오 식스테일 부럽다. 어 뭐야 어 이 보스 포켓몬이었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보스 포켓몬인지도 몰랐네. 자 덤벼라. 자 뭐야 103 레벨이라고? 파르타기 어 103 레벨은 말도 안 되는데. 자 지진 오케이. 야 뭐야 한 방에 죽었네. 어 플레임 차지
자, 스트링샷. 이거 뭐야? 오케이. 우와, 많이 얻었어. 완전 많이 얻었어. 바닷물 향로랑 오렉 열매. 그리고 이거 무슨 베리. 그리고 구근.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거 나이트메어 이거 악몽. 여러분들 악몽이랑 드래곤테일 기가 임팩트 배웠어. 기술 머신 3개나 줬어. 완전 많이 줬다. 아니? 설마 저팀 모습은? 쓰락. 와, 완전 레벨 높다. 얘는 좀 저와 함께할 저와 함께할 쓰라크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짠. 너 내 쓰라크 한번 되어볼래? 근데 자꾸 얘가 날 거부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플리퍼티! 자, 플리퍼티! 오케이. 오요요요. 자, 들어와라! 하이퍼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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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왔어. 에이. 튕기지 말고 들어와라! 오유. 왜 나와? 핑계물 만드니, 핑계물. 오, 핑계물. 제발, 제발, 제발! 들어와줘! 아, 에이, 역시. 핑계물 만드니, 핑계물. 슥. 좋아, 좋아, 좋아. 어, 오케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 이럴 수가. 여러분들 켄카입니다. 켄카. 우와, 뭐야. 켄카스콩. 얘는 레벨 높은 애를 좀, 아니지 좀 덩치가 큰 애를 잡도록 할게요. 자, 얘 레벨이 몇이니? 26이니까 피카츄? 피카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다, 활화르바? 활화르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플레임 차지. 그래. 그럼 피카츄 킥어택. 왜 죽을래? 썬더웨이브. 오케이. 페인트. 오케이. 아, 근데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안 돼. 메타그로스? 아니다. 그냥 한 번에 던져보죠. 가라. 하이퍼볼. 마비 상태니까 못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예. 가라. 하이퍼볼. 제발, 제발. 내 컬렉션이, 내 포켓몬이 되어줘. 들어와줘, 들어와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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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들어오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뿅. 자, 들어와 줄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오글거렸나? 그렇다면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결혼 반지를 쓱 넣고. 들어오나? 오케이! 잡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희 사육 환경 다시 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은요, 암테르가 이 흥미가 있는 것 같다. 네, 네, 이게 갑자기 흥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얘네는 제대로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지금 현재 옐로우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더 높여지면은요, 바로 여기 알이 생기는데요. 와, 근데 얘네 암트르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너희 좀 하라고 한 건데. 일단은 뭐 시간을 냅두면서 좀 볼 거라서 일단 얘네는 좀 냅둬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또다시 네, 미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꿈라임님께서 남겨주신 비행 포켓몬 잡기 슈퍼볼 3개 이거 있는데요. 비행 포켓몬을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미 찌로꼬를 잡았었잖아요. 이거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볼. 짠. 슈퍼볼 3개 받아보도록 할게요. 짠짠짠. 이민재님께서 조로아크 잡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음 회차 때 어차피 우리 또 조로아를 얻기 때문에 뭐 조로아크 정도야 진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너 4명 이기기. 이거는 오늘 4명 정도 이겼던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이겼고. 그래서 우리 강한영님의 미션 우리 트레이너 4명 이기기. 자, 이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기술 머신과 이상한 사탕 15개라고 하네요. 자, 이상한 사탕은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사탕 한 5개만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진 기술 머신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기술 맛이만 4개를 얻었어 지금. 그러면 와, 히비봄님의 우리 파이리 잡고 리자몽으로 진화하기, 이거 한번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탕 15개였는데 너무 많아서 이상한 사탕 한 5개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 오니까 벌써 잉어킹들이 짜란 알을 낳았습니다. 제가 하트가 사라진 걸 보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이 생겼어요. 자 지금 이제 알을 얻었습니다. 짠! 지금 이제 알을 받았는데요. 와, 과연 이 알에는 이로치가 나올 것인가. 와, 이거 좀 대박인데. 자, 이 알이 지금 현재 조금 깨어난 느낌이죠. 자, 이거를 이제부터는 좀 걸어서 알을 깰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걸어야 돼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회차부터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꿈의 보금자리 편 진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오늘은 조금 짧게 영상이 조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오늘 사실상 본 거라고는 미션 조금 클리어한 거랑 그리고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보금자리 시스템을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보여드렸는데 뭐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조금 분량이 짧아 보였어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이거는 꼭 한번 하고 갔어야 됐었을 이제 컨텐츠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아쉽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활활바를 진화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부터 이제 미션을 빡빡빡 이렇게 클리어할 예정이라서 네, 활활바를 진화를 일부러 안 시켰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보상을 어떤 걸 남겨주셔야 될지 아시겠죠? 미션을 어떤 걸 남겨야 될지 아시겠죠? 12편의 미션들을 남겨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미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요번 미션들을 이제 댓글로 남겨진 12편에 남겨진 미션들을 다음 회차에 올 클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추가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 알도 나중에 이제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냅두도록 하겠고요. 다음 12편에서는요 우리 미션 특별편 4,500명 구독자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은 여기서 자라가보자. 뾰로롱.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